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자원 참가한 국제의용병들을 포로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담한 의용병들을 네오나치에 찌든 이들이라 폄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막대한 돈에 눈이 멀었을 뿐이라며 이들을 비나체화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메드베데프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 근대인은 열렬한 나치즘 신봉자이며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돈에 눈이 먼 백인 우월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주장이 참 황당한데요.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무기 지원에 속도가 붙고 있을 전망입니다. 먼저 4월 20일 미국이 다시 한번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서방의 원조를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전폭기수가 20대가 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수일 내 우크라이나공군이 전쟁 이전 전력을 회복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한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세계 최강 자주포로 명성이 높은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독일이 우크라이나군의 훈련과 부족한 탄약을 지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주에 걸쳐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전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리우폴 수비대의 절규에 대해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포위망에 갇혀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라며 자신들을 구조해달라 애걸하는 영상으로 모아 마리우폴이 끝장났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 수일간 마리우폴 사령관은 탈출에 관한 영상을 꾸준히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리우폴 수비대의 탈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조우스탈에 남아있는 시민들과 부상병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 부대가 민간인을 방패로 점령지 방어를 수행 중이라며 항복하지 않으면 민간인까지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 중입니다. 하지만 마리우폴 수비대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을 지키겠다는 주장을 하는 러시아가 도시를 탈출하려는 민간인들을 약탈하거나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마리우폴 시민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와 거리가 멀어 저항이 힘든 시베리아 일대로 이주되고 있는데요. 집이라 부르기 민망한 주택에 약간의 물자를 던져주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인을 구조했다고 선전 중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우폴 수비대는 얼마 전부터 마리우폴 시민들과 부상자들을 대피시킬 인도적 통로를 열어줄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호소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대의 전투력이 급전직하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저항을 앞두고 싸우지 못할 이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즉 마리우폴 수비대의 전투력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군 전문가들의 반응도 비슷한데요. 핵폭탄이 아니라면 러시아군이 공세를 통해 아주 스타를 점령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러시아가 대대적인 화학 공격은 준비할 역량이 없고 보병의 전투력은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은 마리우폴을 포위 중인 체첸군의 공격 장면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허공의 총탄을 낭비하는 오합지졸들이 아조스탈 지하의 아조프 부대를 전투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상황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밤 동부 하르키우의 비밀시설에서 러시아가 비축한 2억 달러 상당의 탄약과 60기의 전차 엔진을 발견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려던 매국노들이 감춰둔 물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점령에 실패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덜미를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대한 최후 공세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공격을 중지시켰습니다. 대신 아조우스탈의 병력이 제철소를 벗어날 수 없도록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5월 9일에 마리우폴에서 전승 행사를 열기 위해 승리를 조작 중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마리우폴에서 승리했다는 억지스러운 승전보를 여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것을 보면 이런 분석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러시아군의 전력 부족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침공군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 개 사단으로 인해 전술을 펼쳤던 소련을 이야기하시면서 러시아 인력이 충분하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주장과 반대로 현재의 러시아군은 그다지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성인 남성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인데요. 지난 100년간 러시아의 남성 인구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너무 많은 남성이 죽어 소련 멸망 직전까지 성비 불균형이 이어진 데다 이후로도 연이은 경기 악화로 출생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삭막한 사회 풍토로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러시아 여성의 평균 수명인 77세보다 무려 15세나 낮은 62세입니다. 또한 러시아 남성의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도 황당한데요. 바로 잦은 음주로 인한 간경화 및 심근경색 그리고 싸움으로 인한 사망사고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장에 나설 남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장병의 사기나 전투력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 남성 중 상당수는 만연한 병역 회피로 인해 군경험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나마 기대볼 만한 예비군마저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 명단이 조작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훈련된 군인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옛소련식 제파 전술에 익숙한 러시아의 장군들은 기중한 자국의 병사들을 총탄이 빗발치는 진창에 내던지며 아까운 목숨을 낭비 중입니다. 이런 전술이라면 당연히 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전투 가능한 병력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의가 넘치는 우크라이나 남녀 중 우수한 자원을 징병하는 한편 서방이 제공한 막대한 물자로 이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수적 격차가 역전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것도 자신들의 병력이 모자라 지금의 병력을 빼야 할 정도로 전력이 부족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만약 러시아군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예측이 사실일 경우 조만간 계속된 소모를 견디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와르르 무너지는 전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전승행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아주 스탈 제초스를 포위한 뒤 폭격과 폭격으로 초토화 시킬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러시아군이 폭격기를 이용해 마리우폴에 3톤의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생각과 달리 러시아군의 초토화 전력은 그리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화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조스탈에는 90개 이상의 벙커가 있으며 핵폭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 발의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요. 만약 항공폭탄을 쓸 경우 벙커버스터와 비슷한 관통력을 낼 수 있는 수톤짜리 초대형 항공폭탄이 수천 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 공군에는 이 정도 수량의 미사일이나 초대형 항공폭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러시아의 역량으로 아조스탈을 함락할 방법은 포위망을 굳건히 해 우크라이나군을 굶겨 죽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러시아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말려 죽이는 것보다 공세 역량을 상실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쓸어버릴 게 빠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마리우폴 수비대에게 앞으로 1, 2주를 더 버틸 물자가 남아있다면 포위를 견뎌낸 뒤 우크라이나군과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아무도 성공하리라 믿지 않았던 마리우폴 사수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도발을 자행해 여러 국가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들의 SNS를 통해 태평양 함대 소속 킬러급 잠수함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은 3M54클럽 미사일의 잠수함 버전으로 사거리가 무려 2,500km에 달하는 장사거리 아움송 미사일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전세가 불리한 와중에도 이런 도발을 자행한 이유는 미일 연합훈련을 진행 중이던 미국 과 일본을 겨냥한 것인데요. 현재 일본과 쿠릴 열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일본과 미국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미국과 일본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킬러급 잠수함이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동해 인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큰 위협인데요.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 공군이 독도 영공을 무단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우리나라
발에 기습 도발을 자행할 확률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즉 아직까지 러시아가 우리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란 것이죠.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 위협에 홀로 태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역사적인 대공무기 실험을 발표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고출력 레이저 무기에 대한 발사 시험이었는데요. 지난 2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미 해군과 협력해 자신들의 다층 방공 레이저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록히드 마틴은 아음속 순항 미사일을 레이저로 순식간에 격추시켰는데요. 레이저 외에도 UAV, 드론, 무인 고정익 항공기의 추적과 타격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는 굉장한 혁신인데요. 우선 레이저는 초당 30만 킬로미터가 넘는 고속으로 표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무기에 비해 요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한 발에 몇천 원 수준으로 운영비가 저렴해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의 다층 방공 레이저는 이전보다 소형화되고 훨씬 강력해져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전력이 확보되는 모든 곳에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의 칼리브르 따위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역시 독자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은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2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시험장에서 엘셈 LAMD와 함께 레이저 대공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술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반기술 연구도 상당한 수준인데요. 지난 2021년에는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덕에 여러 다발의 레이저 광섬유를 하나로 묶어 더욱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게 되어 단가를 낮추면서 레이저 출력을 크게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안에 탄도미사일조차 요격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레이저를 제한적이나마 구현할 수 있으리란 평을 들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레이저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은 저렴하지만 무기의 생산과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한데요. 대량 생산을 위한 체계가 잡힐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막대한 전력 사용량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메가와트급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대용량 발전 설비나 막대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초고효율 배터리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메가와트급 레이저를 개발하더라도 방어용 고정 설비 외에는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저는 날씨 변화에 너무 취약합니다. 오로지 맑은 날에만 제성능을 낼 수 있고 구름이 끼면 빛의 산란이 심해져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레이저 무기 선도국인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사실 재래식 무기는 원천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려워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술은 한국도 세계 최정상급 나라들의 기술력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레이저 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그동안 방공무기 분야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단번에 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